술에 만취해 택시를 탄 손님이 기사가 자신을 납치했다고 의심하더니 급기야 무차별 폭행까지 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입니다. 수원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만취한 채 택시에 오른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가해 승객 B씨가 택시를 탄 곳은 서울 영등포역이었고 B씨는 수원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탑승했을 때만 해도 승객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이내 돌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승객은 나 30분 안에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해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착각한 그는 아버지에게 GPS로 위치 추적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만취한 상태였던 승객은 한참 동안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말을 반복했고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안 된다고 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통화를 끝낸 승객은 갑자기 A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급기야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마구 무차별 주먹을 날렸습니다. A씨는 길가에 차를 세우자 승객은 차에서 내린 뒤 만취한 채로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배회했고 경찰이 오고 난 뒤에야 상황이 정리됐다고 합니다. A씨는 이가 흔들리고 입술 터지고 목도 잘 안 돌아간다라며 치료받고 입원 중이다. 치과 3주, 신경외과 3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